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자문이라고 하는데 의료 개혁이란 말도 정말 웃기는 얘기죠.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 개혁이고 의료 붕괴 정책입니다. 저는 대국민 담화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해서 무지막지한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하고 의사들과 또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최소한의 상식 있고 합리적인 그런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불에 기름을 끼얹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의사들 커뮤니티에서 지금 들려오는 여러 가지 여론들은 이것은 도저히 윤석열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고 대화도 안 되면 정말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극도 분노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애초부터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출범한 직후에 쫓아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왔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 목표를 위해서 나온 것이죠. 더욱더 의사들을 분노케 하고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든 것은 이번에 의사들이 이 무지막지한 2천만 증원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자신들의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매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당연히 직업생활이기 때문에 자신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수입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젊은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온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면서 수입이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완전히 의사들을 쓰레기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의사들 밤낮으로 환자들과 만나면서 울고 웃으면서 그분들하고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같은 쓰레기만 또 못한 인간한테 더 쓰레기 취급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 양질 의사들 양성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 의료 붕괴 정책으로 거기 한술 덧대서 2,000명이 최소 숫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의사들을 반개혁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돈만 아는 돈벌레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이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낱낱이 알아두시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중에 놓고 내가 강행하는 이 정책 무조건 고집피워서 다 관철시켜야 되고 반대하는 놈들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고 반개혁 세력이고 매도를 해서 자기의 고집을 관철하려는 아주 사악한 인간이다. 제가 총선에 나온 목적 자체가 윤석열 정권을 올해 안에 끝장을 내버리겠다. 이게 저 최대집과 소나무당의 제 첫 번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 중도, 나라를 걱정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신감을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이 정책이 등장한 것 자체가 전략적인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네.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 의사들을 때려잡으면 분명히 총선에서 상당 부분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고 국힘의 인기가 올라가서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정책을 시작한 건데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책임론이 이제 압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생각은 여기에서 정책을 만약에 백지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어떤 쌓아왔던 자신들의 어떤 일말의 인기가 더 떨어질 것이다. 지지율이 급전 직할 것이다. 어떤 이런 판단 때문에 훨씬 더 큰 오판을 내려버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 집!